안녕하세요. 1월 25일 와플 터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점령한 땅들을 지파별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이 본문이 그저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다는 일지처럼 보이기도 해서 과연 이 건조한 문장들 안에서 도대체 어떤 묵상을 할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말라버린 우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길어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마음, 그런 부담 같은 게또 느껴지는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자주 이런 지루해 보이는 어떤 일종의 고비를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마다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라든지 또 손에 잡히는 내용 같은 것을 계속 집착하면서 기다릴 게 아니고 조금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글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단어의 사용이라든지 뭐 등장인물들의 성격,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관심을 조금 흩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사실 저마다 재미의 기준이 모두 다른 것처럼 어떤 금방 파악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놓여진 저자의 의도라든지 어떤 놀라운 통찰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런 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어떤 발견의 즐거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말씀 묵상이 더 재미있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그 묵상의 방식은 이렇게 해설을 먼저 듣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고 어려워도 먼저 본문을 읽어보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해보고 궁리해본 다음에 이런 해설의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해설의 글들은 참고사항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안에 글들의 장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묵상의 방법들도 그 장르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사실 굉장한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다가도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게 되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언가 좀 그쵸? 종합 정리를 하는 일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처럼 우리의 관점을 조금 흩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은 지파들에게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그 얘기가 쓰여 있는데 이게 기계적인 글이 아님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7절에서 24절까지가 좀 결이 다릅니다.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이유는 이 전반부는 모세의 정복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여호수아의 정복의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반부 단락에서는 요단 동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모세 리더십으로 차지하게 된 지역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 죽인 두 왕의 이름이 나오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옥 이렇게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두 왕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 지역의 범위들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모세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줬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이렇게 모세의 승리와 땅의 분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리더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이야기, 서편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장은 시작부터
모세의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을 아우르는 이 모든 지역이 함께 하나의 민족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의 분열을 우려하는 저자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7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 여기 여호수아의 승리와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했던 일과 아주 동일한 일들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여호수아가 해내고 있거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가 가지는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이렇게 계승하고 있는 그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두 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31명의 왕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인 왕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전체 글의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 이야기를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땅의 크기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비교해봐도 요단 동편의 덩어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요단 서편은 아주 작게 작게 많이 좀 잘라져 있는데요. 요단 동편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많이 작지가 않습니다. 물론 서편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좀, 물론 좀 작긴 하지만요. 아무튼 과거를 존중하되 모세 얘기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얘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긍정하는 이두 가지 태도가 모두 보이는 기록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모세의 치적이랄까요? 그 승리 전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땅을 분배한 얘기를 먼저 길게 자세하게 썼다는 면에서 그렇고, 또 여호수아를 다루면서는 31명의 왕을 그렇게 죽였고, 또 똑같이 모세와 같이 또 모세처럼 그런 리더십을 동일하게 발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 걸로 봐서 그두 가지 모두를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온고이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이런 의미죠. 모세가 물론 옛날 사람이고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출애굽 1세대의 고난과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 2세대 영광과 승리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마음, 또 그리고 배우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세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또 도전적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